광주 전남 지역 미술계의 숙원 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유치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삭감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광주에 왜 필요한지 등의 당위성을 알려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을 그림으로 표현한 이중섭의 황소부터 세계적 비디오 아트 거장 백남준의 다다익선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미술 작품들이 모여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모습입니다. 이중섭은 사실 이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를 상당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후에 이 작품은 대작으로 그릴 것이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미술관 분관을 광주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재점화됐습니다. 광주시가 문체부에 내년도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5억 원을 요구한 건데 옛 신양파크 호텔 부지에 국립현대관 분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세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품과 미디어 아트 작품을 주로 전시하고 예술가들에겐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기능을 특화해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둔다는 계획입니다. 비엔날레 ACC와 더불어 분관을 유치함으로써 문화 삼각벨트 완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어떤 미술 중심도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미술관은 광주의 마지막으로 ACC와 함께 되게 되면서 미술 중심도로서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십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숙원 사업인 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2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8년 중앙초등학교에 유치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학교와 동문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주요 문화기반 시설인 국립현대미술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수도권과 중부권, 영남권에만 현재 현대미술관이 쏠려 있는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세계 유수의 선진 그 미술 국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분관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정도에 지금 반열에 올라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대전 외에도 광주시는 지난해 분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심의해서 삭감하는 등 유치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인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다음 주 화요일 현대미술관 분관 필요성을 토론회를 통해 이야기할 예정이고 광주시는 조만간 열릴 예정으로 알려진 민생토론회에서 분관 유치를 대통령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